여기 있는 게 하나가 네. 소작가로 하면 300만 원. 이거 박스 하나가요? 네. 여기 혹시 자물쇠가 있나요? 이게 곤드레 나물이에요. 얘가 지금 최종하기 위해서 꽃을 지금 피운 거거든요. 이제 씨앗이 맺히는 과정이에요. 풀만 잘 뽑아주면 되고 저희는 기계로 수확해요. 5명에서 10명 정도 할 일을 기계 하나가 해요. 저희가 사실은 민박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20대, 30대. 근데 제가 빨리 접어야 될 것을 5가지 안을 마련했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창팜 대표님 맞으신가요? 아, 맞습니다. 네, 아. 팜입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시골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소비자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홍보하고 계약하고 또 하나 인터넷에서 좀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럼 어떤 작물 하세요? 저희 곤드레 나무를 주로 하고요. 산채류를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 보면 네. 이렇게까지는 거의 잘 못 하시잖아요. 농사만 그렇죠. 지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이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 예. 제품을 만들어도 샵까지 차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평창이란 타이틀을 들고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 저 말고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농부분들이 많으세요. 어차피 우리 매장에서 택배를 하고 남는 공간에 같이 전시를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그게 좀 하나 둘 유점하다 보니까 좀 갖추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판매 갔을 때 수수료를 받거나 뭐 그런 네 맞습니다. 얼굴에 농사가 좀 안 보이거든요. 대부분 그런 얘기 하세요. 24년째 농업을 하고 있고요. 4대째 농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곤드레라는 작물은 네. 키우기가 쉬운가요? 재배하기 쉽습니다. 비교적 다른 데보다 노력을 좀 덜 해도 수월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수확 한 3번 정도 하고 5, 6, 7월에만 농사를 지면 되고 나머지 개월수는 뭐 퇴비 정도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매년 안 심어도 되고. 그럼 곤드레를 4대째 하시는 건가요? 곤드레는 제가 처음 하는 거고요. 아버님 원래 원예 작물을 좋아하셨어요. 고추랑 피망. 곤드레 작물을 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저 15년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원예 작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바꾸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농사를 접으니까 짓는 것까지는 잘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판로가 문제다라는 거죠. 공판장에 내다보니 언제나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강원도 평창에 나온 농산물이 품질은 좋은데 이게 일정하게 제 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좀 화도 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농약을 쳐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안 좋아서 이제는 또 농약도 안 치고 제가 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보자 또 연간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나무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곤드레는 그게 가능한 작물이에요? 예, 말려서 건조해놓은 상태로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이 좀 수월하다 1년 내내 팔 수 있는 제품이 된 거죠. 판매하는 것도 그러면 좀 용이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데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수입도 그전보다 확실히 나아지셨나요? 네, 훨씬 나아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규모가 작았을 때는 5월, 6, 7월에는 사실 농업인들한테 돈 들어올 데가 없어요. 다 투자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나물은 5, 6, 7월에 수입이 생기는 그런 작목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팔고 판매가를 제가 결정하니까 훨씬 부가가치도 높습니다. 곤드레가 네. 밥 먹을 때 이렇게 막 맞습니다. 비벼서 먹는 그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만드신다는 건지. 저희는 원래 솥에다가 나물을 삶아서 또 물에 세척해서 자연건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니 1시간 동안 물을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 관련된 기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서 저희는 스팀을 활용해서 나물을 데쳐요. 1분 동안 데치면 바로 되는 그런 방법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EM 생산이나 ODM 생산이나 이런 건 전혀 안 하시고 예, 저희 자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공장이 따로 있으신 예, 거예요? 예, 장비들을 주문 생산해서 제작해가지고 전량 드라이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얘기만 들었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네. 이게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 안에 장비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레시피도 만들어야 될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품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샵도 임대료도 나갈 그렇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초기 비용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원래 부자신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지자체 사업도 있고 또 정부 사업을 선택했는데 제가 그 선택이 좀 잘 돼서 그 시기에 농산물 현대화 시설 사업도 받고 또 브랜딩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같이 그해 받았어요. 아, 그러면 예. 나라 지원으로 많이 네, 받아서 네, 그렇죠. 다 창업을 하게 된 거네요? 창업의 일종이긴 하죠. 공장을 그때 설립을 했으니까요.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토탈 한 1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10억이요? 네. 왜냐하면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했어요. 2000년 중반부터 투자를 했으니까 유통시설이 없어서 유통시설 짓고 교육도 받고 해서 사업계획서도 좀 철저하게 좀 쓰고 지금까지 15년 정도 동안 사업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투자비가 그렇지 전체 다 지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지원인가요? 아니면 뭐 융자도 들어있는지? 융자도 있고 자부담도 다 있습니다. 그럼 퍼센트로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40% 정도? 다 자부담이에요? 아니요, 지원. 지금 만드신 제품들이 다 사람이 먹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인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에는 제가 농사 짓는 걸 100% 해서 무농약으로 재배를 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생산한 물건이 30%씩 직접 생산을 하고 70%는 농가
농가 계약 재배를 해요. GAP 인증을 받아야만 저희 농장에 입고가 가능해요. GAP 인증은 기본이고 저희 시설도 지금 FDA 제품들도 등록을 해놨고. 근데 계약 재배를 할 정도면 많이 팔린다라는 소리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수입이 괜찮다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네. 하나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게 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도권에 있는 30, 40대 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미국 아마존에도 판매하고 있는데 아마존에도 30, 40대 주부분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원래 할 줄 아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배워나가서? 제가 원래 민박업을 했어요. 시골에 제가 민박업을 오픈해서 폐업할 때까지 단 한 집도 민박업이 안 생겼어요. 그만큼 시골이라는 거죠. 관광지도 하나 없고 심지어 그건 군부대도 하나 없습니다. 판로가 힘든 거예요. 너무 산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민박 홈페이지에다가 농산물 올려놓고 전자상거래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쇼핑몰 기능을 좀 추가해서 넣는 게 시작이 된 거죠. 판매한 잘 되니까 관심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공부도 하고 주변의 지인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지금 쇼핑몰 직접 운영도 하고 한 10개 이상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분들도 계신 거예요? 네, 혼자 했던 거를 저 와이프랑 같이 하다가 사무실 직원들만 3명 있고 또 생산직으로 직원분이 두 분 더 계시고 외국 인력들도 지금 일하고 있어요. 만드신 제품들을 혹시 구경할 수가 있을까요? 네네. 이 제품이 네. 저희가 메인... 아, 이 제품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한끼 곤드레라는 제품이에요. 곤드레밥 해먹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원래는 네. 쌀을 한 8시간 정도 불려서 끓여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야 불안하거든요. 얘는 삶거나 불릴 필요 없이 밥할 때 쌀하고 같이 바로 넣고 밥상에 꽂고 취사 버튼만 누르면 곤드레밥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엄청 간단하네요. 그렇죠. 누구나 아이도 할 수 있고. 이걸 특허 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해외 수출용인가요? 예, 수출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해외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곤드레라는 거를? 예, 많이 사서 드시더라고요. 네, 현재 30개국의 직구로 나가고 있고요. 일단 이 제품 하나 드셔보실게요. 아까 와이프가 해놓고 갔는데 나물을 안 불리고 바로 밥을 한 거예요. 그냥 같이 넣고 취사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넣고 저희가 또 올해 강원도의 다른 기업하고 같이 해서 이거 산나물 간장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넣어가지고 여기다 들기름을 살짝 더 넣으면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맛있어요. 이거 구매를 만약에 하고 싶으면 네.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평창팜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하시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있고요. 쿠팡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세요. 앞으로 또 다른 목표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연간 곤드레 한 70톤에서 8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120톤까지 처리를 해서 농가들에서 좀 더 수매를 많이 하는, 또 하나는 저희가 수출을 50만 불 정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저희가 물량 수급을 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평창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곤드레 나물이에요. 얘가 지금 최종하기 위해서 꽃을 지금 피운 거거든요. 이제 씨앗이 맺히는 과정이에요. 보통 2년 하면 다시 갈아서 없고 연작장애 때문에 다른 밭에다 하는데 저희는 올해 씨앗 최종을 안 하고 자연으로 떨어져서 내년에 나올 수 있게 테스트를 이제 하고 있어요. 곤드레는 원래 몇 년 키워야 돼요? 보통 2년, 3년 정도 키웁니다. 일단은 관리가 풀하고 전쟁이죠. 풀만 잘 뽑아주면 되고 저희는 기계로 수확해요.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기계를 저희 개발해서 5명에서 10명 정도 할 일을 기계 하나가 해요. 아, 그 기계를 만드셨다고요? 예, 직접? 예, 예. 저희가 다른 데서 이제 만들어서 쓰는 걸 좀 튜닝해서 강원도에 맞게 좀 바꿔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얘는 5월, 6월, 7월에 이제 수확을 하고 요 잎을 먹는 거예요. 줄기, 채로 같이 먹는 거예요. 줄기를 버리신 분들 많은데 곤드레는 줄기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아서 줄기도 삶으시면 부드럽거든요. 예. 여기는 뭐예요? 저희 농장이에요. 아, 여기도요? 예. 근데 되게 입구가 되게 이쁘게 꾸며져 있네요. 네, 저희가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민박도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연못을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네, 여기 땅에 샘이 솟아나는 연못이에요. 수도를 끌어온 게 아니라 땅에서 예, 올라오는 거예요? 예, 송어 체험을 했었어요. 저희가 송어를 맨손으로 잡아보고 송어를 같이 숯불에 굽고 곤드레밥을 같이 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체험을 했었거든요. 여기 있는 건물도 다 대표님 거예요? 제 것도 있고 아버님 것도 있으시고 여기는 제가 이제 민박하던 건물이에요. 부지가 엄청나게 크네요, 생각보다. 여기도 송어 잡는데요? 아, 여기는 저희 아버님이 좋아해서 연못으로. 예, 지금 물고기가 있나요? 있어요. 작은 것도 있어요. 피라미드. 혹시 네. 여기 지금 보이는 건물도 다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저희 여기 나물 강철 시설이에요. 이 기계가 스팀으로 나물을 처리하는 기계예요. 아, 이게 스팀으로 찌는. 예, 예. 여기서 한번 찌고 네. 일로 옮겨져서 세척을 한번 여기서 또 하고. 여기는 프레스로 또 나물을 짜요. 저희는 나물을 나오시면 그 저장고에 저희가 보관을 해요. 저희가 나오는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하나가 네. 소비자가로 하면 300만 원. 이거 박스 하나가요? 네. 여기 혹시 자물쇠가 있나요? 있죠. 있죠. 저장고 또 보여드릴게요. 이력제를 쓰거든요.
어느 농가가 생산을 했고 바로 입고된 게 얼마고 언제 입고가 됐고 이렇게 하면 농가마다 맛도 향도 다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포장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패킹을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기계로 봉합을 하고 여기 있는 기계로 금속 검출을 해요. 물건이 나오면 여기서 외포장을 해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는 영상 12도에서 15도 정도 이런 식으로 아까 보신 매장으로 출고를 하는 거죠. 매장에서 이걸 가지고 고객들한테 발송하는 일을. 아 근데 저희가 여기로 지금 이동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 샵을 만드신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아, 확실히 그죠. 이게 네. 사람들이 방문하기가 쉽지는 않은 외진 곳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네. 샵이 있긴 있어야겠네요 진짜. 그렇죠. 예. 여기는 지금 민박시설로는 운영은 안 하시고 예, 계세요? 안 하고 있어요. 저희 2013년까지 운영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민박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20대 30대. 근데 제가 빨리 접어야 될 것을 다섯 가지 안을 마련했었어요. 첫 번째는 민박업, 두 번째는 체험, 세 번째는 쇼핑몰, 네 번째는 농업, 다섯 번째는 제조업. 근데 1번 항목을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민박을 가장 빨리 접어야 될 항목이 민박업이더라는 거죠. 이유는 여름철에 같이 집중이 되는데요. 나물도 그 시기에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물들을 좀 더 활성화해 보니까 더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규모가 이 정도면 기업 형태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24년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거죠.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이 민박도 하다가 체험도 네. 하다가 뭐 나물도 재배하다가 공장도 하다가 시설물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난 거죠.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희는 농업을 이제 4대째 이어오고 있고 곤드레나무를 하고 있는데요. 곤드레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좀 다 해보려고 해요. 저와 더불어 곤드레나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부가가치를 많이 양산했으면 좋겠고 저희 곤드레나무 산업이 좀 커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품목, 하나의 제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